진짜 힘들지? 마사지 받으러 갈래? 와, 이거 진짜 시원하네. 두 다리가 따로 분리돼 마사지하는 최초의 헬스케어 로봇, 팬텀 로보. 기존의 안마 의자는 두 다리가 고정되어 있지만 팬텀 로봇은 좌우 다리가 분리돼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마사지해 주는데요. 다리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자세로 마사지 받을 수 있고 여러 자세를 통해서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 엉덩이 등 큰 근육 마사지부터 코어 근육까지 스트레칭할 수 있어요. 특히 좌우 다리부가 따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기술로 팬텀 로보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허리 불편감을 유발하는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은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근육이에요. 이럴 때는 한쪽 무릎을 앞에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댄 상태에서 골반의 정렬을 맞추고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며 장요근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팬텀 로봇은 다리가 분리되어 있어 로보 모드에서 장요근 이완 모드를 선택하면 한 다리를 당겨주고 반대다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아래로 뻗은 다리 쪽 장요근을 시원하게 이완할 수 있어요. 자식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굳어있기 쉬운 근육이 바로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고 천천히 가슴 가까이 잡아당기며 햄스트링을 풀어주거나 로봇 모드에서 햄스트링 이완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한쪽 다리씩 위로 올려서 뻗으며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줍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허리 주변의 요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뻐근한 느낌을 쉽게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누워서 한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트위스트하는 동작으로도 스트레칭이 가능하지만 롤링 스트레칭 모드를 통해 한쪽 다리를 위로 들고 반대 몸통을 밀어줌으로써 허리를 자연스럽게 회전시켜 허리 주변의 근육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이완할 수 있어요. 이상근은 오래 앉아 있거나 양반 다리를 오래 하는 한국인의 경우에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경직되기 쉬운 근육 중에 하나이며 이런 경우에는 앉거나 걸을 때 엉덩이나 다리 부위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누워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 아래 허벅지를 천천히 가슴 가까이로 당기는 동작을 통해서 이상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지만 이상근 이완 모드를 통해 한 다리씩 들고 엉덩이 쪽을 시원하게 마사지해줘 팬텀 로봇에서도 이상근을 충분히 스트레칭하실 수 있어요. 팬텀 로봇은 재활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PNF 스트레칭 모드까지 갖추었는데요. PNF 스트레칭은 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한쪽은 밀어내고 한쪽은 당기는 정적 수축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과 관절을 가동 범위로 확장시키는 스트레칭입니다. 로봇 모드에서 PNF 스트레칭 모드를 누르면 PNF 하체 스트레칭. 지금부터 편안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안내에 집중하시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안내와 함께 가벼운 운동과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하체 근육의 활력과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더불어 사이클 타는 동작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다리를 움직여주고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사이클 모드, 로보 활력 모드는 피로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다리부터 팔까지 전신에 빠짐없이 시원하게 주물러주면서 지압해주니까 정말 활력이 채워지고 로보 회복 모드는 야근이나 무리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목과 허리 위주로 부드럽게 지압하여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하체의 개별 움직임을 통해 다리의 유연성과 근피로를 풀어줍니다.
한 번에 1.25 mm씩 움직이는 핑거무빙 기술을 적용해 손가락으로 세심하게 부위를 정교하게 짚으며 마사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마사지샵에 다녀온 것처럼 피로가 싹 풀리고 몸이 활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팬텀 로봇은 아이언맨이 로봇 슈트를 입은 것처럼 왼발, 오른발을 차례대로 넣고 둥글게 몸을 감싸는 바디와 인체 형상을 표현한 시트, 특히 다리 마사지부는 실제 로봇의 하체를 모티브로 디자인해서 미래적인 세련미가 넘치면서 화이트 색상의 외관 컬러와 다크 브라운의 부드럽고 따뜻한 시트까지 인테리어 효과로도 만점! 제가 2주 정도 체험해봤는데요. 운동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좋고 운동 후에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누워만 있으면 알아서 전신을 구석구석 다 풀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 전담 마사지 선생님이 계신 느낌이었는데요.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에는 목과 어깨 집중관리를 받고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부드러운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에 하나 두고 싶더라고요. 혹시 담당자님 보고 계시다면 저 이거 제가 살게요. 연락 주세요.